스승님, 늘 지혜의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동안거 공부를 해나오면서 공부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스승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계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동안거 공부를 끝까지 해나올 수 있도록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안거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 일상에서는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활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바른 자세인지 스승님의 지혜의 말씀을 청합니다. 네. 우리 홍이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사계가 뚜렷한 데서 이 지도자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에는 우리가 모지름을 갖춰야 되는 시기라고 하는 거죠. 사계가 뚜렷한 나라에는 겨울이 되면 나무에도 물을 내리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운용되는 게 다릅니다. 이럴 때는 공부를 하는 사람, 이건 집중 공부를 하는 거죠. 이 공부를 어떤 걸 지금 하느냐, 생활도에서 공부하는 것은 내가 올 한 해의 삶에서 버릇이 나쁘게 해서 상대들한테 어렵게 한 점은 없는가? 어렵게 한 만큼 내가 그만큼 피지를 안 했다라는 이야기를 그 안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내가 상대들한테 잘난 척만 하지 않았는가? 내가 사람들한테 내도 모르는 게 그걸 내가 맞다고 우기지는 않았는가? 내가 가르치려고 들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나쁜 버릇을 찾아가지고 동안거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안거에 임할 때는 크게는 일곱 가지, 작게는 세 가지, 지금 삶에서 일어나는 이걸 모순이라 생각하는 거를 그걸 적어서 나는 이런 걸 공부하겠다라고, 그래서 이 추음문에 다 쓴 겁니다. 이게 추금문이 하늘에 올라가죠.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 모순을 다스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니 하늘의 힘으로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렇게 해서 지금 동안거가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홍이 인간들은 겨울이 되면 누구든지 내가 100일 동안 자기 자신을 공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채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다 좋은 인연도 보내주고 좋은 기운도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아주 성장을 한 삶을 사는, 그렇게 이끌어주는 겁니다. 이 동안거 기간에는 100일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의 시간을 내가 다른 식으로 안 쓰고 이 동안거 기간에 7번씩 내가 시간을 내어서 직접 공부를 시키겠다고 한 겁니다. 그 자리에 지금 오신 거예요. 일곱 분은 약속인 시간입니다. 보름에 한 번씩. 우리가 많은 국민이 되면은 어떻게 하냐? 이제는 현장에 오는 분은 몇 번 못 올 겁니다. 이제 그 실시간에 아마 나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온 국민이 공부를 해야 되고 인류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실시간에 나가는 그런 방송으로 직접 공부를 시키는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이 동안거 기간이고, 여기서 열심히 한 거를 내가 가닥을 잡았어. 잡았으면 동안거를 마치고 나서 뭐 이상한 데 놀러만 다니고 이렇게 하면 되냐? 동안거 끝났다고. 동안거 때 잡은 이것을 가지고 이 사회 활동하는 데에 실습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나오는 거죠. 노력하라니까 열심히 하려고 들지 마세요. 내가 공부하면서 잡아놨던 게 내가 앞으로 살면서에 녹아나면서 이런 것들이 탁탁탁탁 잡힙니다. 뭐 동안거 때 집중적으로 하신 분들은 내 앞에 그런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연법으로 사람들이 또 바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앞에 다 있어. 그게 실습 공부를 하라고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평소에는 실습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가닥을 잡고 나면 또 동안 거 되면 여기서 내가 모지랭이 계시면 또 다시 가닥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공부 중이지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해서 될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인류공영이 이바지 해야 된다 하니까 나는 인류공영이 이바지 하란다. 난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네 앞에 것부터 바르게 잘해. 인류공영이 이바지 내 자신이 한마디를 상대한테 하는 것도 인류공영에 들어갑니다. 큰 뭐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걸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때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동참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큰 일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못 한다. 그래서 아까 저게 조금 아리켜준 거지 베이비 부모들부터 이제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는 가닥을 잡아야 되고 그는 일을 출발을 하면 후배들이 보고 너무 좋으면 그쪽에 동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또 거기에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성장을 하고 길을 이끌어주는데 앞장을 서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내가 한뜸 한뜸 공부를 해놓으면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큰 일을 하면서 만들어낼 테니까 우리 그때 같이 힘을 같이 쓰는 것이고 즐거움을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가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안거를 마치고 나서 동안거 때 공부했으니까 뭐 이제 안 하면 되지. 그래도 됩니다. 되는데 내가 실습을 해가며 한 가닥 한 가닥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알았다고 해서 반성하고 노력하고 반성하고 노력하고 빠지면 안 돼요. 현장에서 저절로 일어납니다. 내가 공부된 만큼 일어나니까 그걸 감사하고 또 이걸 정리해서 엮고 또 감사하고 정리해서 엮으면 되지. 내가 막 잘못한 게 너무 많더라. 이제부터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너는 잘못한 게 많고 잘해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하면 이것이 안 되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거든요. 알면 이루어진다, 야. 알면. 이 알고 나서 이거 파묻히지 마요.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이걸 알았으니 이걸 거두어오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막 후회를 하고 또 자식을 잘못 키웠으니까 자식한테 더 잘하려고 그러고 이러지만 네가 대만큼씩만 해. 저절로. 한뜸 한뜸 바뀌어가면서 나중에 먹기 엄청나게 달라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진리로 공부를 하고 나면 우리가 모르는 걸 바르게 아니까 바르게 알면 내가 스스로 바뀝니다. 그게 너무 노력을 해서 하려고 욕심을 딱 내니까 거기서부터 맥혀버리는 거죠. 욕심 내지 마라. 이제는 우리가 이런 법을 만난다라는 것은 내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재밌게 우리는 뭔가 다른 활동을 하는 것보다 또 내가 못 갖춘 게 있으니까 본문을 많이 듣고 조금씩 조금씩 내가 변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세상이 확 크게 보일 때가 곧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막 이 파묻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동안거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공부하는 사람들 기운을 내놓는 게 겨울 동안거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를 잘하고 나면 내가 끝나고 나서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게 틀리고 내 몸이 또 낫기도 하고 뭔가 변화가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생기려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안 한 겁니다. 공부하면서 내가 막 즐거워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막 재밌으니까 스스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더 재밌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너무 이렇게 해갖고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십시오. 거기에 맞게끔 계속 내가 가르침을 줄 테니까 그 새로 나온 법문 또 듣고 안 들었던 법문 또 듣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만
달라지면 되니까 그 뒤에 모든 기운은 내가 다 살필 겁니다.